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자수공예 명장이신 유희순 선생님 댁 찾았습니다. 설 명절 하루 전날인데 반갑습니다, 유희순 명장님. 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설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인데 예전 같으면은 설 준비하고 뭐 집안 식구들 모여서 한참 바쁘고 그럴 때인데 우리 자수공예로 설 전에 이렇게 복 주고 또 여러 가지 선물 주는 그런 작품들 예전에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 네. 지금 설 때, 저기, 이렇게 보통 이렇게 벽사의 의미로 그러죠, 그러죠. 복주머니와 이렇게 조리 이렇게 해서 많이 그 안방 입구라든가 그런 현관 입구에 많이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예전 같으면 다 지금 주머니 이렇게 다 그렇죠. 만드느라고 그렇죠. 지금 또 이렇게 많이들 바쁘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어때요, 유희순 명장님? 그 복주리는 이제 그 대나무 소재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복주머니는 손으로 이렇게 땀땀이 누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요? 예, 이렇게 한땀한땀 이렇게 깁어가지고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매듭을 달아가지고 또 거기에 이렇게 염원하는 이렇게 글귀랑 그렇죠. 같이 넣어줘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뭐 착용, 아이들한테도 착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또 복주머니와 세트화해서 또 이렇게 그런 네. 장식용으로도 또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거 예전에 하나 받기 저희들도 쉽지 않았었는데. 그거 자수공예 명장이신 우리 유승 명장님. 그 지금은 완전히 그건 뭐 작품으로 이제 지금 이렇게들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어머님들이나 집안에서나 이렇게 좀 약간 글씨도 좀 흔들리기도 하고 좀 그랬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거의 작품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구경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요 근자에 좀 그런 작품 만들어 보신 적 있는지요? 네, 요새는 이제 그게 일상화가 안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주머니가 작품화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 면면이 이어져는 오지만 이제 그 많은 유형으로 또 주머니가 발달돼서 지금은 뭐 거의 유물 복원에 가까운 그런 그렇군요. 재현 작업에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어때 네. 지금 같은 때도 여러분 이렇게 복주머니를 우리 설 명절 때 자꾸 주고받고 하는 그런 습속들은 살려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때요? 가능할까요? 네,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그 이렇게 명절 때 그런 때라면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했는데, 요즘은 그, 그렇죠. 예, 이렇게 무슨 특강 같은 거나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벤트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그렇게, 그렇죠, 예, 좀 그렇죠, 아쉬운 예. 점 많아요. 네. 그럼. 우리 저 대한민국 자수공예 명장이신데 우리 유희순 명장님, 이제 설 전이면은 이렇게 자수 이렇게 복주머니나 복조리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 의복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 복식에 대해서도 좀설 명절이라도 우리 한복 고운 한복 입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어떠세요? 네, 그 요새 또 한복도 점점 그 입는 그 추세가 줄어드는 그렇죠. 상황인데, 거기에 또 이렇게 한복도 있고, 거기에 또 노리개, 아까 노리개라든가, 또 주머니, 아까 복주머니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유형의 주머니를 해서 많이 이렇게 진짜 설 빔이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준비를 그렇죠.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 요즘 진짜 많이 없어지는 상황인 것 그러군요.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어때요, 안타까워요. 유수 명장님? 우리 그 설빔이나 또는 네. 설 명절 때 우리 그 복식도 많이 막 이렇게 그 퓨전화돼가는 그런 네. 경향도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전통 우리나라 고유 한복 유형이 있는가 하면 요즘은 이제 또 생활 한복이다 해가지고 또 활동하기 편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명절 그럴 때만큼은 그래도 고유 전통 한복이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유순 명장께서는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 전통 자수 지도 교수님으로 얼마나 되셨죠, 지금? 네, 지금 만으로 15년 마쳤습니다. 15년 30학기를 마쳤어요. 네. 학생들이 꾸준히 그동안에 그 30학기 안에서 꾸준히 우리 전통 자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선생님이 그 배출한 제자들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할 텐데 우리 전통 자수 지금 왜 우리에게 조금은 더 가치 있게 봐줘야 되고 소중한 건지. 요즘 이렇게 그 수를 이렇게 가리키면은 한 땀 한 땀 그 작업을 하면서 마음들이 굉장히 차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이 그 불량화 같은 것 학생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그 이렇게 학교에서 제도화 된다면 이런 게 조금 뭐 요즘 문제화 되는 그런 것도 없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지금 그 성인들 대상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전승 작업하는데 그래도 많이 따라오는 그렇군요. 잘 따라오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혹시 중고생들이 학교에서 정말 자수 한 땀 한 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도 좀 갖게 되면은 우리들 마음에 상당히 많이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에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중고등학교에서 그 의뢰 와가지고 그 수업을 특강식으로 해봤는데 거기 뭐야 1시간 반 시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막 학생들이 다른 수업 듣고 늦게 오고 또 다른 그 다음 또 수업 들러가면서 시간이 쫓기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부모님들이 수를 한다면 그 바쁜 요새 입시 중요시 돼 있기 때문에 그 숙제 그거 하는 부모님 자체들도 그거를 학생을 달가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이라도 이제 그 상황이 이제 그 명장 대한민국 장인박람회라고 2년에 한 번씩 그걸 개최를 해요. 그때 전부 다 전 재료와 모든 그 강사료 뭐 강의 그런 걸 다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그래도 그때 이제 사람들이 좀 그 학생들이 많이 어린아이서부터 와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래도 그런 거래도 조금 예. 예, 이렇게 이어지는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계기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자수공예 명장이신 우리 유선 명장께서 그 국가 행사라든가 주요한 국내외 그런 그 행사 이벤트 또 문화 행사에 작품 출품을 많이 해오셨는데 주요 작품 몇 작품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작품 생활 그 이렇게 수상 리스트가 그 1983년 그때 전승공예 대전을 비롯해서 계속 뭐 이렇게 한 지금까지 이렇게 작품 생활을 해오는데 그 대표적인 이렇게 국가에 이렇게 약간 이상을 높일 수 있는 작품으로는 2005년 APEC 때 부산 백스코장 제일 그 이렇게 정상회담 장소 그 뒷면에 1월 오봉도를 제작했고요. 또 2007년도에 국세 의장품들을 다 이렇게 기록 문화로 바꿨어요. 네. 그때 제가 국세 내한 보자기를 비롯해서 국세 받침석, 국세 함 열쇠 주머니 이렇게 해서 습점을 또 한 거 있고 1999년도 엘리자베스 여왕 오셨을 때 네, 방한했을 때 그때 이렇게 많이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그 숄 걸치는 장면 많이 보셨는데 거기에 제가 수를 다 넣었습니다. 그때 네. 대한민국 자수공예 그 명장으로서 이렇게 여러 작품이나 또 교육 활동 통해서 우리 전통 자수 이렇게 빛내주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옛날 어머님 생각도 가끔 나거든요. 가끔 그 한 바느질에 대한 건 인고 그런 시간들을 누비는 거 아닌가요? 예. 엄청 힘든 세월을 지나오셨을 텐데. 예.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바느질 자수 이렇게 하는 걸 보시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또 기뻐하셔서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수에 관한 그 책을 보시면서 예전에 이런 건 다 해서 버리고 다 그랬던 건데 나는 그걸 막 또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를 또 이렇게 의아해하시면서 또 나중에는 이제 그걸 어머니가 저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읽고
저를 위해서 이제 막 골무도 한 500여 개 넘게 만들어 주셨고, 그거는 제가 수놓고 난 짜투리 천과 실로만 다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밥알로 막 이렇게 부벽하면서 그렇지, 광목대적 그렇지. 하시면서, 그렇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 어머니가 저에 대한 그 무언의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로 이렇게 지금은 안 계신데, 지나가 보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우리 그 오랜 이렇게 자수작품 생활하시면서 혹시 버릇이 될수 있었던 그 우리 전통 국악이나 이런 우리 연주곡들이 혹시 버릇이 되는 그런 때가 좀 있었던가요? 예, 저는 이렇게 그 작업을 하면서 그 이렇게 뭐 가야금 산조라든가 뭐 대금 산조 그렇죠. 그거 이렇게 배경음을 듣고 이렇게 그 이렇게 차분하게 수를 놔요. 그러다 보면 아주 그 진짜 정갈한 그뭐 강변에 자갈돌에 이른다 뭐그 술로탑은 그런 시기가 있는데, 예,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거를 뭐 짧게나마 순간순간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러기도 해요. 국악 쪽에 이제 뭐 좋아하는 작품 얘기도 이렇게 그한곡한 곡도 누비시면 또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산주하고 대금 얘기만 해주셨는데, 이렇게 작품 활동하면서 또 따로 너무나 많은 이렇게 작품을 누비시다가 따로 이렇게 밖으로 나를 좀 내보내야 되는 마음을 활짝 열거나, 그렇게 머리를 한번 이렇게 확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문화유산 답사 그런 기획 많이 아, 하셨다면서요. 예. 제가 이렇게 작업을 그냥 오로지 작업과 제가 이제 좀 부족한 공부 채워가는 식으로 삶이 일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작업을 너무 이제 몰입하다 보면 막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환기를 시켜줘야지 그대로 이렇게 하다가는 막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그 유일한 취미가 문화유적 답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금 내놓을 만한 문화유적지를 거의 85% 이상을 다 섭렵한 것 같아요. 그게 그렇군요. 한 30대 초부터 그렇군요. 지금까지 진행형이니까요. 이제 북한만 좀 이렇게 답사 다니시면 다 완성되겠네요. 그래, 우리나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렇군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위순 명장님께서는 아버님은 또 유학자, 학자이시면서도 우리 국악 그 시조창이라든가 우리 국악 좋아하셨던 분이라면서요? 예, 아버지가 그 한약방 한의사였고요. 그 평창 향교 장의 임명장을 정식으로 받은 그 유학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또 취미 생활도 이렇게 시조를 항상 읊조리고 이렇게 물론 거기에 또 사람들한테 그또 한자 또 서당도 또 같이 운영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 거기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귀에 이렇게 많이 익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불교 음악 이런 그런 소리도 너무 듣기 좋고 그러다 보니까 국악 쪽하고도 많이 가까워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제 우리 자수 손에서 이렇게 세상을 다 다시 손끝에서 바늘로 살리고 바늘로 다시 세상의 꿈을 또 누비고 계시는데, 그 올해 이제 설 명절 이제 내일 지나고 나서 올해 우리 유순 명장님 좀 계획하고 계신 그런 작품전 소개해 주신다면. 네, 제가 98년 3월부터 지금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후학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제가 2007년도 전시 3회를 마치고, 6년, 지금까지 6년이 지난 이제 그, 금년에 11월에 이제 그동안 거의 예전부터 이렇게 가르치도 해온 거와 그 6년 동안 꼭꼭 숨어뒀던, 숨겨뒀던 그 작품들을 선보이려고 해요. 많은 진짜 격조 있는 작품들 제가 얼마만큼 이렇게 애정을 갖고 지도해 왔다는 거와 지금 또 그거를 즐겨 하는 이렇게 제자들도 있다는 거. 그래요. 예, 그래서 격조 높은 작품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자수궁의 명장이신 유순 명장님의 그런 그 제자들과 또 선생님 작품 직접
그동안에 오랜 세월 쌓아오신 좋은 작품, 멋진 작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날 하루 전에 우리 복조리 또 복주머니 선물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학사랑 얘기 함께해 주신 위서명장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